태윤이와 세 번째 데이트. 오늘 어쩌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? 한복 데이트라니 로맨틱해. 태윤이한테도 예뻐 보였으면 좋겠다. 나 진짜 한복 데이트 너무 하고 싶었는데. 오늘 우리 영지랑 데이트하려고 데이트 코스 다 짜놨지. 진짜 감동이다. 손잡고 걸으니까 진짜 왕세자와 세자빈 같아. 연못에 비친 경회루가 더 예뻐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?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저 도시인데 왕과 왕비가 된 것 같지 않아? 경회로 진짜 예쁘다. 경회로 건물이 물에 반사돼서 더 예쁜 것 같아. 낭자, 나와 함께 이 연못을 돌아보겠소. 아 뭐야, 오글거려.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다. 벌써 예쁘면 안 되는데. 진짜 예쁜 곳은 따로 있는데. 어딘데? 힌트 줄까? 창덕궁의 연꽃이라고 할까? 연꽃? 거기가 어디야? 안 알려줄 건데. 아, 장난해.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됐대. 와, 신기하다. 어, 근데 왜 길이 세 개지? 아, 이 가운데 길은 영혼이 걷는 길이래. 오, 공부 좀 해왔는데. 그럼 우리 옆으로 걸어야겠다. 나란히 떨어져 손잡고 걸으니까 철도길을 따라 걷는 것 같아. 와. 제일 왼쪽 태조부터 오른쪽 순종까지 역대 왕들이 다 모여있네. 와, 신기하다. 태종, 태세, 분단세. 배고파. 이게 오늘 데이트 컨셉이 왕가의 데이트잖아. 응. 그래서 내가 컨셉에 맞게 유기거리 준비했지. 좋아. 가 왔던데. 아 진짜? BTS? 와. 뭐 손수건도 파네. 오, 꽤 귀여워. 혜태다. 우리 이거 갔던 데지? 맞아, 아까 갔다 왔던데야. 뭐 살까? 아 그래. 서울 왕가 데이트를 즐기고 아쉬움에 수원 화성행궁으로 왔지. 정복궁이 본집이었다면 여긴 별장 같은 느낌이야. 화성행궁 안을 둘러보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. 아직 더 같이 있고 싶은데.
그래서 화성 성곽길을 걷자고 했어. 성곽을 다 걷는데 대략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. 성곽 어디든 사진 찍기만 하면 인생샷. 태윤이 사진으로 배경화면 해놔야지. 아, 나 너무 많이 걸었더니 다리 아파. 걱정 마. 다음은 편하게 갈 수 있는 코스니까. 좀 더 편하게 데이트를 하고 싶은 커플들한테는 화성어차를 추천해. 아, 진짜 탈걸. 편하다. 여기 남문시장도 볼 거 많은데 다음에 같이 갈까? 남문시장? 응. 그래, 좋아. 뭐가 많아? 치킨도 팔고. 남문시장에?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. 같이 사진도 찍다 보니 어느새 가까워진 것 같아. 와, 여기 올라오니까 야경이 한눈에 보여서 너무 좋아. 진짜 진짜 예쁘다. 뭔가 로맨틱한 것 같아. 되게 잘 꾸며놨다. 조명도 해놓고. 그러니까. 그림도 띄워놓고. 우리 다음에 또 오자. 어디? 여기? 응, 너무 좋아. 또 올 거야? 응. 너 여기서 사진 찍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나 찍어줘, 사진. 성곽 다리여서 그런가. 뭔가 더 특별한 것 같은데? 내가 더 특별한 곳을 알고 있는데. 어딘데? 비밀이야.